가슴을 움직이는 휴먼 미니컬 프로젝트 산넘고 물건. 산넘고 물건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기요. 아, 저기 지금 휴게소인데 네. 여기서 뭘 벌써 새해 인사라고 그러세요? 아니 저를 나타나냐 이게 말이 돼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먹느냐 먹을 걸 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느냐. 아, 우리 이윤석 씨 네. 새해 소망이 있다면? 올해는 소망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1월 달에 네. 운명을 만나서 2월까지 연애를 하고 3월에 결혼을 해서 12월에 최대를 봅니다. 국제적으로 말이야. 이런 거 세워놨습니다. 이야. 2007년 후원에 일단 멋진 남성분이 게스트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여자 게스트 와봤자 이윤석 씨가 다 껄떡대고. 차라리 남자가 오는 게 낫죠. 저기요. 2007년에 두 번째 소원이거나 남자 게스트분은 될 수 있으면 안 오시는 거. 이게 두 번째 소원이거든요. 예, 결혼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간다는 소원. 이윤석 씨가 헤이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드디어 교수님이랑 방송하는 거예요. 교수를 이렇게 싸는 것도 하는 소원이. 제발 학생들은 학생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저기 이 사람아 나 임용 되자마자 잘려거든. 산넘고 물건 오늘 최고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야! 오지영 씨. 산넘고 물건을 찾은 2007년 첫 번째 행복 도우미 오지홍. 환상의 연기, 환상의 미소, 환상의 조각미남 오지호가 대한민국 최악의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나섰다. 가슴이 부르다는 게 많아가지고 꼭 나오고 싶었는데 첫 해에 나와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 저랑요? 예, 보조개가 두 분 다. 그냥 웃는 거죠? 일부러 멋있게 웃으려는 거 아니죠? 저도 그냥 웃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오지호 씨를 휴게실에서 미리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곳이 정말 오지호. 오지죠? 네? 정말 오지요. 아, 하시죠. 네. 어린 시절 그 바닷가 마을에서 사시는 건가요? 예. 네. 아, 그럼 추억도 가지시겠어요. 아, 왜 겨울에 이렇게 눈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름모를 그 어렸을 때 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휴대자루로 이렇게 부끄러운 듯 하는 거. 똥 얘기라고 하셔가지고. 왜 똥? 그 조그맣게 이렇게 된 데 있어요. 크지 않게. 산넘고 물 건너 42번째 방문. 강원도 정선항 남면 방덕인리. 험한 산자락으로 둘러싸여 휴대폰도 연결되지 않는 이곳은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 마을입니다. 추운 겨울, 불편한 교통으로 건강을 돌보는 일에서 더욱더 멀어지시는 32가구 63명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 아산병원 무료진료팀과 산넘고 물 건너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씨 느낌표 산 넘고 물건너 촬영팀 초대합니다라고 써 있네요. 우리를 환영한대. 어, 미리 들어가시구나. 어, 유난히 오늘 멀고 좀 품이 지고 꼬불꼬불거리고 그랬어요. 해교예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엄청 멀죠? 아, 이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만 이렇게 보이지? 주변에 무슨 집이나 마을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여기는 광덕 1, 2, 2반이고요. 4개 반으로 돼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교통이 아주 없고 이런 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잘 온 것 같아요. 좀 네. 늦었지만 네. 서울에서 다 병원이 내려오셨으니까 어르신들이 오늘 정말 제대로 좀 검사를 네.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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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씨 좋아하세요?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까? 포근하시네요. 그렇죠? 오늘 많이 깊은 마을에 온 것 같은데 우리 윤 간호사님도 이렇게 깊은 적 오신 적 있으세요?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이시죠? 진료를 얼마 만에 받아보세요? 이제 생일 처음이네요. 난생 처음 진료를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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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이 어느 쪽이세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세요, 댁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40분. 40분을 걸어오셨어요? 네, 40분 걸어와야 돼요. 여기 어르신은 얼마 정도 걸어서 오셨어요? 가까워요? 네, 오래죠. 네, 몇 분 정도 걸리세요? 여기 걸으면 뭐 여기 뭐 2km 남았다. 40분 걸어와야 돼요. 아, 2km는 바로 2km라고 생각하시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꼼꼼하게 네. 다 받고 가세요. 네. 선생님 오늘 좀 네. 특별히 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무료 진료팀 자문교수 김영태, 안서성과 교수 조경식, 종말운영 간호사 이순선, 간호사 오현진, 방사선사 조기현, 임상병리사 김상철. 유난히 어르신들이 겨울철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고 돌연사하시고 그런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돌연사하면은 네. 대부분 원인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기는 것입니다. 네. 특히 날이 추워지면서 네. 우리 혈관이 수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응급조치는 무조건 네. 빨리 네. 병원을 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이건 생명에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야 한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심한 흡연 이러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위에 노출이 된다든지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훨씬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 피해주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산을 큰 산을 두 개를 넘은 거예요. 저 큰 산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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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경관이 너무 좋은데 예. 여기서 지금 얼마나 사셨다고요? 여기 80년을 살죠. 여기서 나서 여기서 이제 그저 늙으니까 그래 너무 오래 살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혼이 지냈으니 오래 살지 않았어요. 아 지금도 건강하신데 네. 오래 사셔야죠. 아니 아직은 뭐 저 상구대인 올가려죠. 얼마나 올라가죠. 아 할아버님께 눈을 많이 깜빡거리시는데 안 보이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아니 안 보이진 않아요. 그냥 예. 깜빡거리. 예. 그것만 소용이지 아니? 그것만 소용이지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병원을 가보셨어요? 예, 병원을 저 한 번을 가봤습니다. 가니까네 뭐 눈을 수술하라고 해요. 내가요 여태껏 이 팔뚝에 주 사람은 저 미치 죽여가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어제 그저께도 보건소에서 예방 주사 놓으러 오니까 막 들고 뛰고 쫓겨갔어요. 안 맞아.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았지요. 아, 난 주사가 제일 무서워요. 주사 놀았다. 이 난 갈래. 이 막절로 막 따라가네요. 치료 한번 받으셔야죠. 야, 이 오늘날요. 여태껏 주사를 안 맞았는데 검사를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뭔 주사라도 맞으면 괜찮다면 아니 많이 했는데 주사 놓고 막 맞으려고 그랬는데 딱 한 대 맞아 보는데 딱 한 대는 맞을 수 있어요? 한 대 맞아요. 한 대? 예. 한 대인데 예. 혹시 필요하면 한 다섯 대 정도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돼. 아, 할아버지. 아니 안 돼. 하루에 한 대씩? 아니 안 돼. 아버님 그 밤에
해지고 네. 좀 심심하시면 네. 뭐 하세요 집에서? 조약 서문. 네. 그걸 이제 계속 이래. 아니 그러면 저 토정비결이나 혹시 이런 것도 볼 줄 아세요? 야. 오. 토정비결 책도 있고 다 있어요. 어, 그럼 하나 좀 봐주세요. 아버님. 예. 아니 나이 몇이신지 얘기해요. 일단 우리 오지호 씨부터. 병진에 예. 일이래요. 일을 써요. 일. 일을 쓰고 생일 문제래요. 생일. 음력 4월 14일. 야. 4월에 5월에 5월에 이런 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예. 저기 잘못했어요. 그게 맞는지 아무리 거기 다 인연이래서 맞는다고 하는 수도 있고. 집에 있는 화가 있어도 겁나는 것이 겁난 겨가 못하고 타향을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겁나는 것이 있어서 못하고 타향을 떠도는 문세래요. 어떡해. 내가 목표를 너무 떠나 있었나.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예. 예? 타향하고만 마음 놓고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올해는 지방에 다니는 운세니까 우리 느낌표 같이 다니면 되겠다 이제. 6, 6, 1. 66이래요. 셀프예요. 66이 찾아서 보는 거.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봐야 됩니다. 66이 좋은 말 하려고 하니까 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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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자를 배설한다고 낳고 가족이 허락하면 안락한 배라. 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럼 자, 1월 달에 여자분 만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 올해 반드시 제가 이룹니다. 벼슬하고 네? 자녀 낳고 가족이 허락하고 말이 돼요? 아니 올해 안에 내가 다 한다니까. 12월 31일 날 내가 쳐들어간다. 내년에 도장치네. 아니 진짜 궁금하네. 진짜 이런 거예요. 아 저는 교회 다녀서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왠지 자꾸 땡기네요 이게. 목자님 일로 찾아봐요. 저기 셀프라니까. 저 카메라 좀 가리지 말고 좀. 아니,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뭐 낭패 이런 말이 나와. 낭패 이런 말이 나와. 낭패. 내 몸이 괴롭고 타향을 돌아다니며 낭패한다. 타향을 돌아다니며 낭패한다. 어떡하냐. 타향을 돌아다니며 낭패 볼 거는 큰일인데. 운이 너무 좋아도 안 되고. 왜 누가. 1호이. 1호이. 어, 저는 똑같아요. 어, 똑같아 둘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호이. 저희 모르는 것을 저한테 둘이 둘이 같이 다니는 건데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네. 이건 베개고요. 야 이거는 야 오신 놈만 해도 어머니와 어머니 이건 뭘 고운 메리.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리. 오리다. 오. 도날드.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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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저 수만 삼재 이광이 맞아서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버님. 자녀 어떻게 두셨어요? 네, 애들이 뭐 아들이 8이고 딸이 2이고. 오, 10만. 10년을 3대7도 아니고 그 어렵다는 2대8 비율로. 저희가 부정 비교 잘 나오니까 개구도 잘 되고요. 그냥 우리 남석 씨도 이제 좀 여유 되시면 아들도 하나 낳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가지려고요. 아, 아버님이 어떻게 혹시 좀 힌트를 좀 주세요. 어떻게 아들을 가지셨는지. 그래서 아들 낳는 거 뭐 비법 뭐 그 뭐 별도 별이 없겠지만은 12시 넘어서 시에 집에 바람 아들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있어. 그런 이제 집사람이 잠이 많아서 칙칙해야지. 한 10시면 잠이 들어버리. 아, 제가 그럼 친절하게 한 12시 10분쯤에 전화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순산하십시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이 친구도 아직 미혼이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하는 짓은 내가 하는 얘기를 꼭 지켜야 돼. 알겠습니다. 지켜야 되지. 예. 그 아주 기분 헌질이니까. 예예. 연애하는데 하여튼 3년 이상. 예. 5년까지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연애를요? 연애 1년 하면 안 돼. 아버님 혹시 한 두 달 연애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아, 그건 안 되지. 얘기 찾으세요. 아니, 제가 맞는 거예요. 하여튼 1년 내에 결혼한 사람이 연기를 많아. 연기를 많아. 아, 오래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짧게 결혼했더니 찢어지더라. 그래서 요새 조금 남이 썩 잘고. 다 안 좋으세요. 안 그러세요.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이나 성질을 알 수 있다는데. 그 대학은 대학 안 돼. 뭘 보려면 복채를 좀 놔야 복채를. 시험을 칠까? 뭐 공부 중인데. 예, 예. 공부하고 안 있어? 안 있어?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박사학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부 중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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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 아버님, 제가 8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력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여자가 둘이거든. 이게 나쁜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30년을 혼자였는데 올해 둘이 생긴다. 트럭을 타고 가야 됩니다. 백포장이래서. 아, 백포장입니까? 네. 하나, 둘. 어이야야. 어이야. 뭐 이렇게 먹는 걸 나와 그래요? 도대체. 당신이. 야, 오늘 뭐 살을 지금 몇 개를 얻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만에. 아, 이제 이게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오지 마을을 가는 거예요. 아, 이제. 오늘 아주 오지오 씨가 제대로 나오셨어요. 아, 정말. 기가 떨어질 만큼 추워요 지금. 아 저기 바위 틈에? 네. 아 저게 꿀이에요? 네.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세워놓고 자연적으로 받는 통. 아 자연 꿀? 네 자연 꿀. 여 꿀 먹기 전에 쓰러지겠어요. 이거 다 왔습니다. 왔습니까? 네. 아 도대체 무슨 꿀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와서 먹는 건지 진짜 맛을 꼭 봐야겠어요. 아 지금 벌들이 여기서 공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예? 저희 안 주고 공격을 쓰고 싶어. 오, 나왔어, 나왔어. 오, 혼자 말을 쓰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번 뛰어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윤석 씨, 제일 빨리 왔으니까 합류. 먹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먹은 거에 대한 좀 심정 맞죠, 우준 씨? 이런 맞죠 지금? 저 심정. 아 그런 분이었군요. 그럼 안 놓치잖아. 요 봤잖아요. 이런 거를 드시기가 조금 그렇게 쉬운 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비싼 건가요? 우리가 평소에 네. 먹던 맛하고 달라요. 보통 가격이 다른 우리가 먹는. 잠깐만, 다 먹었어요. 특별히 저희 이 오지까지 오셔서 이렇게 저희 주민들한테 많은 거를 해주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이거 먹고 다면 되는 거예요? 그 로얄 젤리. 그러니까 뿌려라 뿌려라. 나 먹. 저... 다르지 다르지. 우와. 어때 어때요? 아 진짜 역시 틀리죠. 우와 이장님 이런 맛이. 나 아니 이게 기존에 먹던 맛하고 다르다니까. 아 진짜 그 기존의 꿀과 어떤 유사점이나 비교를 하려고 지금. 이거는 많이 먹으면 졸음이 너무 심하게. 아 야리끼로. 네 여기. 와 날이 와. 여기가 몇 반이에요? 여기 3반입니다. 아유 또 산으로 들어간다 또 산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지민아! 지민아! 집 박혀! 집 박혀! 어, 우리 빨리 들어가자. 어디 좀 들어가자. 아무데나 안 되겠다. 어,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알았어요. 네. 하룻밤만 묵어. 아니, 나 진짜 하룻밤만 묵어. 나 못 나가겠어.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네요. 아니, 아이고, 어쩜 이렇게 깊은 곳에 사세요? 아이고, 엄마, 이거 젊지 않아요. 아, 얼른 줄 세세요. 불 좀 주세요. 오! 이야! 이야! 야, 이게 웬일이야? 네 분이세요? 강원도의 감자래요. 이야! 아, 소라파! 소라파 박수치니까. 누구네 집이세요, 여기가? 강원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나는 저 아래 있어요. 용태동. 저 남편께서 미남이시라 걱정 많으셨어요? 아, 왜 안 돼요? 걱정이 많으죠. 네.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마음을 놓쳐. 젊어서야 뭐 걱정이. 어느새 또 여하시는 거. 또 또 잡았네. 분석을 안 하네 또. 감자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런 감자 처음 먹어. 만약에 이런 곳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살아야 된다면 살 수 있겠어요? 아,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양아 씨 못 산대요. 왜요? 저도 못 살죠. 에? 자녀분들은 다 키우셔가지고. 예. 예, 결혼을 다 시키셨는 걸로. 아, 결혼은 못 시켰어요. 다 못 시켰어요. 뭐야, 아들 둘은 남의 딸 때 애송할 기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마디가 색이 없어요. 좋은 거 많을 테니까 어디 작은 색이 하나 꼭 며느리보듯 해주시오. 일단 감자랑 옥수수를 좋아하는 니가 하라. 나이는 38, 이름은 최만순입니다. 예예. 둘째 아들은 최두호고 학교는 대학 나오고. 둘째 아들이 더 잘할 것 같다고 자랑한다. 이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예. 어디 미남이랑 소개 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야, 진짜 미남이네요. 우리 재수인은 최재수인은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이놈은 지 사업하고 이러느라고 항상 바쁩니다. 바쁘고 이래 이거 뭐이 어떻게 미남이라면 상대 세우질 않고 되도록이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디 아가씨를 좀 좋은 걸 좀 꼭 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냥 와도 돼요. 아니 아니 저 이러다가요 며느리감들이 너무 많이 막 신청하면 어떡하죠? 먹는 돈 별로 해야죠. 어떻게 먹는 별하든지 심지법이나 하든지. 심지법이나.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토성비글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쪽 어르신이 봐줘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마치 자기가 두 명 있는 줄 알아요. 아유, 오늘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더 해야 될 분들이 있나요? 최금성 할머니라고 68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위 벽에 전반적으로 좀 두꺼워져 계셨어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에 10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으셔서 서울에 모셔가셔서 내시경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